강미진 그리고 전방의 전가을 이세웅 강유미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권은솜 마도카 그리고 전방에는 문미라 여민지 마유 선수가 준비합니다. 굉장히 양팀 모두 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려는 그런 공격적인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성공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을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 K스포, 화면 오른쪽에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초반에 어느 팀이 주도권을 잡는지 자 확실히 오늘 이 화천과 수원의 경기는 오늘 경기 자체가 리그 워낙 초반이지만 그렇죠. 후반기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들어왔어요. 네. 이제 경기장 관련한 소식을 그렇죠. 조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용 선수의 이 헤딩 득점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당황을 했는데 네. 지금 경기장의 시스템 상황도 음악이 좀 늦게 나오는 네, 너무 빠른 시간에 선취골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네. 관중석 그리고 공무석 중계석까지 그렇죠. 네, 순간적으로 득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자 다시 보실까요? 네, 멀리서 올라왔거든요. 네. 아 근데 코스가 워낙에 좋았네요. 자 상당히 먼 거리에서의 헤딩 슛이었지만 그렇죠. 궤적 자체가 자 전원을 골키퍼가 쉽게 막아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코스로 날아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골문 구석으로 꽂히면서 이세용 선수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선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화천 K스포는 홈에서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관중석에 이제 연결했습니다. 자 서혜진 낮은 크로스. 아 연결됐어요. 슈팅! 네. 오현이 중앙으로 연결 문미라. 아 좋아요. 자 수비 두 명 제쳤습니다. 문미라. 문미라 돌파 시도. 슈팅! 네. 이번에 앞쪽에 마유 선수와 여민지 선수도 있었는데 네. 이겨라 이긴다 이세웅 잘한다 화이팅 하트 이렇게 네. 댓글에 남겨주셨습니다. 자 볼 끊어냈어요. 전가을입니다. 네, 전가을 펀치 있었습니다. 전가을이 왼쪽에서 접어놓고 1대1 치거든요. 네, 한 명 제쳐놓습니다. 그리고 슈팅. 네. 자 전하늘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세웅이 한 번까지 접어놓고요. 자 뒤쪽 연결 이후에 서예진이 전바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미스 나거든요. 네, 바운드가 조금 돌아가네요. 문미라죠. 문미라 슈팅. 네. 자 민규경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번에 네, 끊어냈습니다. 미스 나왔죠. 마유 문미라거든요. 박스 슈팅. 네. 자 민규경 골키퍼가 이번에도 굉장히 잘 막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낮게 깔리면서. 자 동료에게 패스했고요. 다시 이세웅 박스 앞쪽에서 오른발 슈팅. 네 넘어가네요. 자 크로스바위로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네 오른쪽에 이제 강유미 선수가 들어갔는데 네. 직접 마무리하면서 좀 아쉬운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죠. 그렇죠. 전반전 1분 만에 이세웅 선수의 헤딩 득점이 나오면서 화천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WK리그 4라운드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 도시공사, 화면 오른쪽에 화천 K스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슈팅을 하기 좋은 각도죠. 전가을, 전가을 슈팅! 네! 전하늘의 선방! 자 전가을 선수 자 박스 안쪽에서 걷어낸 공 루아나에게 흘러갔습니다. 루아나 루아나 낮게 슈팅! 네. 자 왼쪽 골 포스트 옆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 루아나 선수가 볼을 탈취한 이후에 루아나가 접어놓고요. 자 김수현 선수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네. 이번에도 속였고 오른발 슈팅! 네. 김수현 선수도 네. 굉장히 경험 많은 수비수거든요. 네. 아 선수들 자 황보람 선수도 쓰러졌었고 자, 그 정면. 아, 있어요. 볼 뺏기지 않고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아, 올라갔죠? 자, 한 번에 크로스. 아, 있어요! 아하! 슈팅! 테이크! 골! 김윤지! 네, 수원도시공사가 정규시간 10분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서현숙 선수는 네. 자 순간 저는 춤을 추는 줄 알았는데 네. 네, 방방 뛰는 거였군요. 네 방금도 이제 교체대에 들어간 이제 15번의 윤지현 선수가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네. 굉장히 좋은 볼 컨트롤 이후에 이현영 선수의 슈팅 그리고 김윤지 선수까지 자 윤지현 네. 선수의 크로스 이후에 자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마유 선수가 볼을 볼의 진행 방향을 돌려놓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집중한 이제 또 김윤지 선수의 슈팅까지 네. 아, 좋은 전개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 이 수원의 강한 압박 그리고 선수들의 패스 플레이로 화천의 골문을 드디어 열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아직 저 시간 10분 정도 남아 있거든요. 양팀 선수들은 아직 최수진 한 번에 올라갔어요. 자, 최수진의 크로스 스틱! 자, 이소희 선수의 오른발 슈팅을 그렇죠. 쉽게 빗맞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원 올라갔어요. 한 번에 왼발 크로스. 자, 박스 근처에서 네. 자, 화천의 수비는 계속해서 걷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양팀 득점, 네. 추가 득점 없이 1대1로 양팀의 오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